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참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문화선택에서는 뮤지컬 더 나은 노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들을 눈에 담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봄을 담은 풍경, 반복되는 일상 속의 익숙한 장면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눈에는 오늘 무엇이 담겼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 놀랍고도 기적 같은 신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볼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볼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갈수록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시대. 이 시대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각계의 문화 종사자들이 모인 극단 좋은 나무 열매가 창작 뮤지컬 더 나은 노래를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더 나은 노래는 SBS 미니시리즈 아름다운 그녀, KBS 주간 드라마 반쪽이네 등의 김효선 작가가 극작을 맡은 작품으로 지난 3일부터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함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난을 통과하여서 더 나은 노래를 또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조각가 우선.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돈만을 추구하던 우선은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내가 원래 이상한 종자인 줄 알았지만 아니 어떻게 자기 아빠 장례식도 안 갈 수가 있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와, 그러던 어느 날 점차 눈에 이상이 생기고 있음을 느낀 우선은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갈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맙니다. 이 드라마를 보강할 수 있는 어떤 연극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연극적인 비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그냥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이 다시 재생산되어지는 마음속에서 그래서 관객들도 보시는 분들도 영혼이 좀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뮤지컬 더 나은 노래는 각 분야에서 달란트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완성된 작품인데요. 뮤지컬 어워드 소극장 뮤지컬상을 수상한 박상우가 직접 연출과 주인공 우선 역을 맡았고요. 이 밖에도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뮤지컬 레미제라블, 캐츠, 영국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온 장희용, 최미용, 임현빈, 김창규, 김명희, 황희진 등의 배우들이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고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작품을 들어오게 돼서 연습 과정이나 공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했어요. 연습 과정 속에서 항상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큐티를 나누고 말씀 묵상하니까 같이 믿음이 통하게 되고 같이 생각이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작품 속에 더 스며들고 녹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100분간 이어지는 뮤지컬 더 나은 노래는 빛의 뮤지컬이라는 이름처럼 빛을 매개로 한 상징적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극적인 요소를 살린 대사들과 뮤지컬의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약 20곡 정도의 아름다운 창작 넘버들이 작품과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희재 감독님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희 내용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절벽 끝에 섰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또 더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우리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마음을 눈으로 바라보며 사순절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이전보다 더 나은 노래를 들려주실 테니까요. 절망 속에 있던 우선의 귀에 들린 더 나은 노래처럼 말이죠. 빛의 뮤지컬 더 나은 노래, 정말 따뜻하고 환한 빛이 있는 작품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감동 많이 받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뮤지컬 더 나은 노래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더 나은 노래 화이팅! 많이 보러 오세요. 빛의 뮤지컬 더 나은 노래는 오는 5월 7일까지 대학로 여우별 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컴패션 밴드가 가난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의 컴패션 밴드가 2017년을 맞아 새로운 콘셉트로 첫 번째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컴패션 밴드는 가난으로 꿈을 잃은 어린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래를 통해 돕는 밴드인데요.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본연의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 존귀함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작곡가 주영훈, 아나운서 최윤영이 진행해 방송인 송은이, 가수 황보, 브라운 아이드 걸스 재야, 심태윤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지난 2004년 개봉에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오는 4월 재개봉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12시간을 담은 영화로 영화배우로도 잘 알려진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아 극사실주의적인 연출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이 영화를 통해 강도와 살인범 등이 자수를 하는 기적같은 일들도 벌어졌다고 하네요. 2017 H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오는 4월 13일부터 만나보세요. 영화 위대한 임무도 사순절을 맞아 개봉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이번 영화는 나치 시대 800여 명의 목숨을 구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화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CBS 시네마의 올해 첫 수입 영화로 지난 2013년 개봉 당시 벨레어 영화제, 센트럴 플로리다 영화제 등 기독교 영화제를 비롯한 세계 유수 영화제 초청돼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터 C. 스펜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데이비 토마스 젠킨슨, 크레이그 로버트 영 등이 주연으로 나선 영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과 희생, 행동하는 신앙 양심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작품이 되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독교 문학이죠. 존 버니언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철로 역정도 서울 북촌 아트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여 회의 연극 공연 끝에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 작품인데요. 타락의 도시에 살고 있는 순례자 필그림이 도시가 곧 멸망한다는 경고를 받고 하늘의 성을 향해 여행길에 나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는 7월까지 만나보세요.